영화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라는 분의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알았을까요?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사람 없었어? 난 없었어. 나도. 너는? 없었던 것 같아. 좋아, 어서 가자. 벤자민, 네가 뭐라든 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다고 믿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그건 전부 속임수야. 그래, 마술일 거야. 그게 아니야, 요엘.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야. 봉사를 눈뜨게 하는 거 그런 거 말이니? 그래. 난 그런 말은 절대 안 믿어. 난 믿어. 사라, 네가 여긴 웬일이니? 당나귀에게 먹이 주려고.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궁금했어. 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있니? 그럼,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잘 아시거든. 또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다른 모든 걸 얘기해 주셨어. 그건 정말 굉장한 얘기야.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는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였어. 하지만 요셉이라는 청년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대. 어느 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셨어. 두려워 말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처녀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며 그 거룩한 아이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라. 마리아가 정말 놀랬겠다. 천사가 나한테 와서 말한다면 정말 무서울 거야. 다음엔 어떻게 되는데? 모든 나사렛 사람들아 들으라. 나라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꼭 신고를 하라는 거야. 서류에 자기 이름을 써놓는 거 있잖아. 등록을 하라.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자기가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머물 곳이 없었나 봐. 요셉이 머물 곳을 겨우 얻었는데 마구간이었대. 이런 마구간 말이야? 응, 여기와 아주 비슷한 곳이었대. 그날 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 마구간 근처의 언덕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양을 돌보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천사를 본 거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러 곧바로 달려갔어. 아기는 구유에 누워있었어. 상상이 되니? 당나귀 먹이를 놓는 이 상자 같은 곳에 아기 예수님을 뉘어놓은 거야. 태어난 지 며칠 후에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셨어. 그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시므온을 만났어. 하나님,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을 편안히 눈감게 해주시는군요.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예수님을 볼 때까지 살 거라고 하셨어. 내 눈으로 당신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택한 아이입니다. 그대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짓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용서하시려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대.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거 말이야. 그래, 아기 예수가 어른이 되었다는 거지? 그럼 소년 시절도 있었겠네? 물론이지. 우리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예수님이 12살 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셨대.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선생들과 토론을 하셨대. 묻는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자녀인고? 아, 죄송합니다. 제 아이입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 후에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셨어. 예수님은 커가면서 하루하루 더 지혜로워지셨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어느 날 예수님은 사촌인 세례 요한을 만나러 갔어. 요한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지. 예수님도 그날 세례를 받으셨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대.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하셨어. 안녕. 안녕. 그리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지. 어느 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줄 것을 부탁받았대. 그래서 읽으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이 영원히 살도록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부분이었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는 것을 전파하여 누울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참 좋네요. 너희가 들은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느니라.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메시아만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지 않은가? 내 말을 들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뒤에 더 많은 얘기들이 있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셨어. 배를 더 깊은 곳으로 대어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선생님, 저희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 하지만 베드로는 겁이 났어.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거든. 베드로는 예수님같이 거룩하고 능력 있는 분이 자신과 같은 죄인을 받아주실 거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전 죄인입니다. 두려워 말라. 집에 가야 돼. 나도 갈 시간이 됐어. 그래, 안녕. 잘 가. 또 봐. 안녕. 벤자민, 너 어디 갔다 왔어? 친구들이랑 또 밖에서 놀았지? 예, 아빠. 갈렙도 거기 있었니? 예, 아빠. 그 애와 어울리지 말라고 아빠가 여러 번 말했잖아. 근데 아빠, 그 애 아버지는 말도 안 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걸 너도 알지?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런데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왕이라고? 말도 안 돼. 그렇지만 갈렙의 아버지가 옳다면요? 옳지 않아, 벤자민. 더 이상 말하지 말거라. 예, 아빠.
너는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얘들아,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말해봐. 뭔데? 뭐?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셨어. 성전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간 사람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 모두들 그분을 보고 싶어했어. 예수님, 예수님, 제 하나뿐인 딸을 살려주세요. 겨우 12살인 애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야이로, 안 됐어. 그만 돌아가시오. 예수님, 당신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시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면 네 딸은 살리라. 저 사람이 하는 말 들었어요? 네. 예야, 일어나거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게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전혀 아팠던 아이 같지가 않았어. 아빠가 그러는데 정말 나쁜 사람들도 예수님 친구래. 대부분 죄인들이라던데. 맞아. 왜냐하면 그건 예수님이 누구든지 다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야. 우리 아빠가 마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대. 나를 따르라. 마태는 예수님이 선택한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래. 그들은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는데 예수님을 도우면서 함께 다녔던 분들이야.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물론 마태도 있었고, 도마, 또 다른 야고보, 또 다른 시몬,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리고 가롯 유다야. 어떻게 그 이름들을 다 외울 수 있니? 똑똑하잖아. 야, 그건 네가 바보라는 소리야. 난 아니야. 넌 늙은 당나귀 같이 멍청해. 야, 네 친구 놀리지 마. 누구 보고 놀린다는 거야, 어? 그만해. 뭐? 넌 뭐야, 죽을래? 싸워, 싸워요. 싸워, 싸워. 야, 싸워봐. 잘 싸운다, 싸워. 이거 싸워. 그만 싸워. 못 말려. 아니면 더 심해져. 무슨 일이야? 오빠가 싸웠어요. 레아, 너에게 묻는 게 아니야. 죄송해요. 갈렙하고 싸웠어요. 오빠랑 친구들이 살아내진 마국간에서 예수님 얘기하고 있었어요. 예수에 관한 모든 얘기는 다 쓸데없다고 내가 말했지?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니야.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어. 그렇지만 저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됐어, 그만해. 애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뭐가 심하단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곧 밝혀질 텐데 예수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배반할 사람이 있을 거야. 그렇다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없게 되겠지.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누가 만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라. 구하는 자에게 주며 누가 너희 것을 가져가면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이 사람을 더 알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메시아 같아? 메시아라는 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말했어. 메시아란 약속된 분이래. 얘들아, 따라가 보자. 기적을 봤어? 저 여자 지금 뭐 하는 거야? 모르겠는데. 만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손을 대고 있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말이야.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알 게 아닌가. 시몬, 난 이 여자를 안다. 얘기를 하나 해주마. 두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은 500, 다른 사람은 50을 빚졌다. 두 사람 다 갚을 수 없어 주인이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았다. 이 여자를 봐라. 내가 이 집에 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 머리털로 닦지 않았느냐.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나 그녀는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로 쉬지 않았노라.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말하노니 저의 많은 사랑은 많은 죄가 용서받음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적게 용서받는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것이니라. 네 죄가 용서됐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나 좀 올려줘. 무등 태워달라 이 말이지? 이제 보이니? 예수님이 보여요.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짓밟혔거나 새들이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식물이 싹이 틀 때 수분이 없으므로 말라 죽어버렸노라. 어떤 씨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다.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백배나 되었다. 이 비유의 뜻은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는 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므로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을 뜻하느니라. 자갈밭에 뿌리온 씨는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험이 다가올 때 배반하는 자니라. 가시떨기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긴 들었으나 생활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에 빠져 자라지 못하므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 그리고 좋은 땅에 뿌리운 씨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잘 간직하며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 재밌네요. 얼마예요? 나단! 나단! 너 들었니? 예수님이 오신대! 여기에 오신다고? 성 밖으로 나오신대. 우리도 가보자. 그래, 가자. 벤자민, 때려서 미안해. 용서해 줄래? 그래. 주야, 사람들을 이 근처의 마을과 농장으로 보내서 음식과 잘 곳을 찾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가진 거라곤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인데요. 온 우주의 왕이시며 땅의 산물로 떡을 만드시는 우리 주 하나님 축복하소서. 기적이다. 믿을 수 없는 일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직도 못 믿니? 너 어디 갔다 온 거냐? 아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보러 갔었어요. 뭐야?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도 전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으셨거든요. 여보,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지 누가 알아요? 당신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기 시작한 거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경에 뭐라 쓰여 있느냐? 넌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그렇다. 이것을 행하면 살리라. 누가 내 이웃인가요? 한 남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하고는 버리고 갔다. 그런데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또 그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리로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다른 쪽으로 피해 지나가 버렸느니라. 그러나 그 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던 어느 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 주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고 이튿날 은전 두 잎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당신이 그를 치료하는 데 모자라는 돈은 내가 돌아와서 갚으리이다 하고 약속까지 했느니라. 그러니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이냐? 친절을 베푼 사람이야. 너희도 그같이 행하라. 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날 영접하며 누구든 날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모든 사람 중에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자니라. 이봐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에요? 나사렛 예수께서 이곳을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게 무엇을 바란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보아라.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고. 이 사람은 참 선지자로다. 나의 주님, 구원하소서. 주를 찬양하라. 주여, 참길을 보여주소서. 난 예수님을 보고 있어. 너희 저기 있다. 저 사람은 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지?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안 보이나 봐. 빨리 내려오느라 삭개오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겠다. 저희 집에요? 아니, 저 사람 집에 간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지? 여러분,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돈을 속여 빼앗았다면 그 사람에게 네 배로 갚겠습니다. 믿을 수 없어. 세리장이 세금을 되돌려주다니 정말 믿을 수 없어. 오늘 이 집은 구원을 얻었으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듣거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곳에서 인자에 대해서 예언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워져서 놀림을 받으며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을 당한 후 죽을 것이니라.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사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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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네. 그래, 사라의 당나귀가 없어졌네. 없어진 게 아니야. 누가 좀 쓰겠다고 해서 빌려준 거야. 누가 그 늙은 당나귀를 빌리고 싶어 했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하시오. 만일 그들이 말하지 아니하면 바위들이 위치게 될 것이니. 전부예요. 더 낼 수 없어. 내가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우리는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가르치신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조심하세요, 주님! 시험하는 겁니다! 은전 하나를 내게 보이라. 은전 하나? 여기 얼굴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런즉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당신은 뭐라 대답하시겠소? 베드로 선생님이야, 뭐라고 했지? 유월절 때 쓸 음식을 사시는 것 같아.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 원하노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땅의 산물인
이 잔에 축복하시옵소서.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땅의 산물인 이 떡 위에 축복하소서. 이는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전가요? 설마 저는 아니겠죠?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런 일을 저는 아니죠. 누구를 누구 하는 말씀인지 물어보세요. 말을 해주세요. 우리 중에 누군지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베드로야,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하리라. 공회에서 이미 결정을 내렸대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 왕이라는 자의 통치가 이제 거의 끝나는 것 같구려. 공회에서 방금 연락이 왔는데,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련 유다라는 사람이 예수를 체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답니다. 어떻게 그런 논의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돈도 별로 안 든 모양이야. 은 30냥이라지. 오늘 밤 예수를 체포할 예정인데 도망 못 가게 단단히 계획을 세웠다는군. 안 돼요. 제발 그래서는 안 돼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주여, 우리가 칼로 치니까! 그를 체포하라! 비켜라!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내가 강도란 말이냐?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잡지 않더니.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가 됐고 어둠이 지배할 때가 왔구나. 체포하라. 일어날 일을 예언해 보시지. 우리를 구하라 따구도 부장관. 우리를 구하라 주겠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이 여자 생사람 잡네. 함께 있는 걸 봤다니까. 너도 한 패지? 난 아니요.
틀림없이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이 사람도 갈릴리 사람입니다. 자리 비키라고. 이 사람아, 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주셨어. 다른 친구들도 함께 모아야 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다음엔 누가 때리지. 알아맞혀보라니까. 멈춰라. 만들어라니까. 그 녀석을 공의 앞으로 끌고 와. 가란 말이야. 말해봐라. 내가 메시아냐?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오. 내가 물을지라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니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저런 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 귀로 직접 들었소이다. 빌라도에게 데려갑시다. 데려가라고.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있어. 본디오 빌라도라고? 그 사람은 로마 통치자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벌써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대. 가자.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이자가 백성을 미혹했습니다.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벌을 내리시겠소? 처벌하시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전혀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는 유죄요. 시저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기를 메시아라 하고 왕이라 칭하였소. 왕?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한 대로다. 이자가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백성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이자가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다면 헤롯에게 보내야겠구나. 아직까지 예루살렘에 있다니. 당장 헤롯에게 보내라. 너는 너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네가 제자라고 하는 저 녀석들은 누구냐? 듣자하니 네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서? 어디 내 앞에서 해봐라. 왕이여. 이제가 많은 사람을 속이며 자기를 왕이라 칭하였습니다. 이 녀석이 왕이라고?
위대한 심폐야. 매우 차라.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라. 여기는 그의 관할 구역이다. 이 사람은 사양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매질이나 하고 풀어주겠다. 이 명절에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바라바! 이 사람을 처형하십시오. 예, 바라바를 놓아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 매우 잘. 사람 시몬입니다. 이리 따라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옵니다. 이 사람이 남을 구원했으니 자기도 구원하나 보자. 그래, 네가 메시아라면 널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기적을 한번 행해 보시지! 저기에 뭐라고 써있니?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있어. 예수님이 왕이라면 저 사람들이 왜 이런 나쁜 일을 할까? 나도 모르겠어.
저분이 정말 메시아겠죠. 무슨 일이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내가 선생님의 무덤을 준비했으니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합니다. 가져가시오. 우리 주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도와드리지요. 그러나 서두르세요. 곧 안식일이 시작되니까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게 되다니 믿을 수 없어. 야, 잠깐. 너 예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 생각나? 어떤 말씀? 생각나.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랬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들어보세요! 돌이 굴려져 있길래 내가 들어가 보니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리고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 밝은 빛을 내는데 마치 해 같았어요. 그리고 말하더군요. 어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요.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믿으세요. 가보세요. 무덤이 비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말을 믿어주세요. 주께서 정말 살아나셨다.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우리가 길에서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러나 그분이 떡을 떼실 때 알게 됐지. 엠마오에서? 참 이상한 일이야. 청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틀림없는 나니라.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내게는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해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들에게 전파드리라는 뜻입니다. 처음에 갈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난 믿지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들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믿게 되었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봤지. 예수님을 때렸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돌아가셨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 속으로 들고 갔어. 나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야. 난 정말 기뻐. 그렇게 살고 싶거든. 와, 정말 놀랍지? 모두 사실이야. 너희도 갈렙, 요엘, 나단, 벤자민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말 궁금할 거야. 너희들 내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기로 결심하고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하는 걸 들었지? 이젠 너희들이 결정할 때야. 너희들 지금 예수님을 너희 마음속에 모시겠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 난 잘 모르겠어. 먼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볼래. 아니면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치만 난 너희들이 예 예수님 지금 당장 제 안에 들어와 살아주세요 하길 원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가운데 잘못한 것들을 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네 라고 결정하면 너희들 말로 하나님께 얘기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면 돼. 사랑의 하나님,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들 이 기도를 지금 하겠니? 만일 너희가 기도하고 싶으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가 천천히 기도할 때 너희는 한 구절씩 나를 따라 기도하면 돼. 사랑의 하나님, 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며 용서하고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네가 이 기도를 했으니까 엄마나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좋을 거야. 이제 넌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모험을 시작한 거야. 이 새로운 관계는 너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란다. 네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네 가지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읽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해주신 약속이 수백 가지도 넘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넌 언제나 어디서나 뭐든지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 친구인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란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 이젠 너희 친구들에게 가서 말할 차례야.